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8%, S&P 지수는 0.64%가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2%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12월부터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일정 부분 큰 상승폭이 이루면서 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미르포 글로벌의 흥행을 바탕으로 유믹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올해까지죠. 위믹스 기반의 P2E 플랫폼의 신작 게임 100개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할 계획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P2E 게임의 플랫폼으로서의 주도를 해가면서 서비스의 새로운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썬데이토주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일부 위믹스를 활용한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습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기축통화를 가지게 된 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게임 100개에 대한 것들도 모든 그런 것들을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하나의 가상세계 기축통화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위믹스 거래 수수료도 또한 취약이 될 텐데 이전에 NC에서 했었던 리니지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일 거래액이 약 200억 원, 거기에 4% 정도의 수수료율로 매일 순이익이 9억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위메이드의 향후 1, 2년 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교차였던 18만 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위메이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네, 뭐 전일 증시에서도 뭐 글로벌리 매크로한 이유보다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일정 부분 개별 기업들의 강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속해서 개별주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일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일정 부분 좀 소폭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도체 섹터나 게임, NFT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순환매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